안녕하세요, 여러분. M스튜디오의 버추얼 스튜디오 모드 설명드리겠습니다. M스튜디오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장면을 가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즉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노트북에 있는 지금 제 노트북에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. 우선 그 강의를 할 때에 있는 스튜디오는 선생님과 강의 자료가 잘 보여지면 되는데,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강사 선생님과 자료를 이쁜 방에서 만들어내면 그 방 안에서 큰 전자칠판, 가상 전자칠판이죠. 전자칠판에 있는 내용과 또더 크게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볼수 있게 해서 이 M스튜디오와 I스튜디오는 이런 그 간단한 콘솔 데스크에 의해서 2시간이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지금 제가 하는 것 이상의 방송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. 언뜻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면에 새로운 특허 기술을 넣고 있습니다. 즉, 같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실시적으로 컬러가 변하고 모니터 프레임이 변하면서 집중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은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선생님 볼 때, 다시 자료를 볼 때, 더 크게 볼 때, 그것이 다 새로운 방법으로 올라오면서 보는 사람들이 집중도를 또 어텐션을 이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기능입니다. 물론 이런 기능을 다 쓰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되신다고 생각이 들지만,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방송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. 다림의 그 M스튜디오는 과거에 버추얼 스튜디오, 전문가용 버추얼 스튜디오, I스튜디오 기능에다가 기능을 많이 줄이고 더 쉽고 더 간단하게 함과 동시에 또 다양한 그 방송의 기능, 저기 화면을 지금 저 어깨걸이를 풀스크린으로 큰 화면 즉시 이렇게 바꿔서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스위칭을 하면서 보여주게 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보이거나 혹은 비디오를 보이거나 글씨를 보이거나 혹은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크로마키 환경에 그림을 보이거나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, 그것을 다시 버추얼 믹스 모드로 가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다 실시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그 M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 어디에로든지 I스튜디오처럼 이런 것들을 보내지만 더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다. 가격도 한30%더 저렴하고 또 기능도 더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지만, 실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멋진 여러분의 방송국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M스튜디오 새로운 다림의 개발 많이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